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범의 인터뷰에서는 이 제주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오영훈 도정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산업들이 있는데요. 이 우주산업, 또 도심항공교통이라고 하는 UAE,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죠. 지금 이 미래 성장 동력 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계획들도 나오고 있고 또 추진 중인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 과연 현 주소는 언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발전된 모습을 보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재윤 혁신산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바쁘신 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잠깐 얘기는 했는데요. 뭐 일일이 열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요. 뭐 우주산업이라든지 또 뭐 아까 UAM 또 뭐 그린 수소, 뭐 청정 바이오, 상당히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나오고 있고 또 추진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혁신 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먼저 그 세계적으로 보면 그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별로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른 그 글로벌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탄소 중립과 디지털 혁신이라는 큰 방향 하에 그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에 네. 그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해서 그 15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제주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주라든가 탄소 중립 그리고 이제 바이오 혁신 이런 분야들이 그 정부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 제주 상황을 좀 보면 우리도 이런 그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 정책 방향을 착실히 그동안 제시를 해왔습니다. 네. 2022년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네. 이어서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전략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정책 방향을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우리 제주도가 그동안 취약한 산업 구조 때문에 굉장히 그 외부 경제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정은 그 제조업 비중을 현재 3.7%로 되는 것을 10%까지 올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2026년에 GRDP 25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이러한 큰 목표하에 저희가 이제 정책 방향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지금 우주산업 부분인데 우리 양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우주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어쨌든 전 세계적인 추세도 우주산업에 상당히 그 비중을 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예, 먼저 그 세계적인 전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해에 전 세계에서 2,946기의 위성이 발사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40년에 세계 우주 경제는 27조 달러 예, 네. 한화로 치면 한 3,600조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세계 최초로 민간 달 탐사선이 이제 발사가 되었고 그렇죠. 비록 실패는 했지만 지난 네. 3월에 일본에서도 민간 개발 소형 로켓을 이제 우주를 향해 발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민간 우주 민간 중심의 그 우주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예, 대한민국인 경우에도 우주 산업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이라는 예, 국정과제가 설정이 되어 있고 네. 여기에서는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조만간 다음 달에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게 되면 예, 이제 우주산업에 대해서 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왜 민간 위성을 제주도가 이제 발사를 해야 되냐 우리가 왜 갑자기 우주산업에 네. 네. 제주도가 이제 관심을 갖느냐 그렇죠.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우주 산업의 강국들은 그 기술 패권 확보를 위해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우주 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순수 국산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그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그 민간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우주 개발의 경험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수 기술 확보가 일단 우선이다.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나 강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최근에 전남 고흥에 있는 우주센터를 UAM 그 시범 그 저 시연을 하는 데다고 해서 갔더니 거기서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제주도가 갖는 장점이나 강점 또 어떤 추진 전략을 가르칠 수 있는 데서 우위가 있는지 그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네. 이제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우주 산업을 통해서 이제 위성을 발사를 하려면 적도에 가장 가까운 게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적도에 가장 가까운 데는 제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발사 방위각이 좀 넓어야 됩니다. 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발사 방위각이 145도에서 175도인 반면에 전남 고흥인 경우에는 160도에서 175도로 저희보다 한 15도가 좀 좁습니다.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남 고흥에서 발사체 하나를 통해서 다섯 개의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를 한다고 하면 예. 저희는 우리 발사 방위각에서는 8개까지도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파의 문제입니다. 이제 전파가 왜 중요하냐면 그 위성을 발사하거나 예. 발사된 위성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정보 송수신이 용이해야 됩니다. 네. 예, 저희 제주도는 전남보다 그 전파 간섭이 적다. 적다. 예. 예, 이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좀 나올 수 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예. 이제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정주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외적으로 보면 접근성 측면에서도 저희는 이제 항공과 항만 이런 부분에도 그 고흥에 비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우리가 제주도가 그런 장점과 강점을 갖고 있다. 그럼 이어지는 것이 그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의 기업 유치 네. 또 우수 인력의 확보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최근에 지사도 여기에 출연해서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이 또 제주에 이제 자리를 잡는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의 어떤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 그 하나의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기업 육성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렇죠. 예, 그 가장 먼저 이제 제주도에는 예, 국가유성 운영센터가 지금 제주도에 지금 자리를 먼저 맞습니다. 잡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네 개의 유성을 지금 관제를 하고 있고 네. 이 위성센터가 제주의 자리 잡음으로 인해서 이거에 관련된 기업이 지금 제주에 내려와 있는 게 대표적으로 네. 컨택, 네. IOPS나 SIIS 여기는 그 위성의 건보정을 하는 기업들과 지상국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제주에 내려와 있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컨택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드머니를 투자해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이제 지난해 이제 코스닥까지 상장된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는 그 용암 해수센터에서 이제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한림 상대에 그 우주 스페이스 파크 이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주 산업에서는 앵커 기업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여기도 지금 지난 내에 그 중문 앞바다에서 이제 위성을 성공적으로 그렇죠. 이제 발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안에 예. 그 하나 우주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예. 빠르면 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좀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고 이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관심도 높다 이거죠? 예, 기업들의 관심도 아주 높고요. 예. 특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연관 기업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을 때 예. 그 1차적으로 이제 9개 기업이 제주도에 이전을 희망을 했고 예. 저희가 이번 달에 그 하나 시스템의 연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기업 투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도민들이 이해하기에 네. 이 제주도가 그리는 이 우주의 산업의 육성 방향 어떻게 가고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한 내용은 전략 네. 그리고 제주도의 비전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의 움직이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우주 산업의 육성 방향이라면 어떤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 우주 산업입니다. 민간 우주 산업이고요. 예. 거기에는 이제 5대 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예.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대 예. 가치 사슬. 예, 예. 예. 첫 번째는 그 위성의 제조. 위성 제조. 예. 예. 두 번째는 친환경 발사체. 친환경 발사체. 예. 그다음에 예. 세 번째는 지상국 서비스. 지상국 서비스. 예. 그렇죠. 네 번째는 그 위성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활용. 네, 마지막으로는 네. 우주 체험과 관광. 이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육성을 해나갈 계획이고 네. 이 중에 이제 일부는 뭐 지금 상당 부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UAM 도심 항공 교통이라고 하죠. 또 쉽게 얘기해서는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뭐 택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쨌든 수도권 내 도심 안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좀 해소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럼 UAM의 어떤 추세 그리고 전망,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예. 그 원래 7월에는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하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네. 예, 거기 하계 올림픽에서 그 110유로 하나로 하면 1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내게 되면 UAM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갔었어요. 작년에 아, 에어쇼가 열렸었거든요.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예. 그 내년에 이제 오사카 엑스포가 있거든요. 오사카 엑스포. 엑스포가 이제 있는데, 예, 오사카 엑스포에서도 이제 일본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전시회가 이제 오사카에서 개최되는데, 오사카에서 간사이 공항 사이를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예. 예, 그 세계적인 투자 은행 중 하나인 그 모건 스탠리의 그 분석에 따르면 예. 2040년에 UAM 시장 규모는 1조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300조 이상의 시장이 열리고 2050년 정도 되면은 이용자가 4억 4,500명까지 이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그 글로벌 선전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각국이 공항을 중심으로 UAM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요 지역 중심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데는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샤를 드골이라든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이제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고, 네. 사우디의 네옴 시티라든가. 네. 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두바이,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UAM 사업을 하는 등 굉장히 글로벌 선전 경영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제주도는 다른 데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죠. 네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UAM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도심항공교통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이게 이달 4월 25일부터 이제 시행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그 UAM 시범 사업을 지금 그 전국적으로 좀 확대가 아마 2026년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역 시범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영역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제주는 어떤 방향으로 UAM을 추진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UAM에 대해서 그 유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크게 이제 관광형, 관광형, 그다음에 그 공공형, 주로 이제 의료형입니다. 그다음에 교통형, 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하는데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관광형 UAM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사전 타당성 검토 영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을 저희가 이제 그 선정해 있는데, 이러한 노선은 그 시범 운영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이제 상용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좀 상용화 일정을 앞당길 수 있을 거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 현재 그 대한민국에는 UAM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컨소시엄이 되어 있죠.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네,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거의 다 참여를 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주도에서 예. 그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은 예. 이름 자체가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아, 네. 네, 이제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 하나시스템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드림팀과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을 했고 예. 이제 글로벌 UAM 기체 회사가 있습니다. 네. 조비사와 오버에어사 네. 여기와도 이제 업무 협약을 지난해에 지금 체결해 그 있습니다. 회사들은 미국 회사죠? 네, 미국 회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도내 9개 공공기관과 좀 업무 협약을 통해서 네. 저희가 실현 가능한 협력 체계는 좀 잘 갖춰 놓고 있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UAM을 상용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아마 도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문제일 텐데 이러한 부분도 그 하위 법령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잘 맞춰서 저희 관광형 UAM을 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장 관심이 그럼 언제쯤 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텐데 네네.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예, 육아 관련해서는 그 연도별로 제가 예. 좀 로드맵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협력 체계를 착실히 구축을 했고 네. 이제 올해는 그 버티포트라고 그 UAM에 네. 이착륙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이러한 버티포트 기본 계획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법령 그 하위 법령까지 만들어지면 네. 저희 도에 그 UAM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지원 조례를 올해 이제 만들 계획이고요. 올해. 아 조례는 예. 올해 만들어지고. 예. 예. 그다음에 예. 이제 그 투자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죠. 조인트 벤처를 이제 올해 설립할 예정입니다. 조인트 벤처는 말이 좀 쉽게 해주세요. 예, 네. 그 조인트 벤처는 뭐예요? 지금 그 아까 이제 컨소시엄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제 컨소시엄을 네. 맺은 분들이 네. 이 UAM 상용화 서비스를 하려면 네. 이제 관련해서 네. 그 합작된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합작 투자법이. 예, 예. 그러한 네. 회사를 만드는 그 작업을 이제 올해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도민 기업도 참여하나요? 지금 그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이제 네. 제주도 입장에서는 예. 좀 어떻게 참여를 되지?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그 시범 운영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범 운영 구역. 예. 이 지정을 받고 개발 허가를 받아서 예.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게 버티포트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이거에 그것도 대해서 그것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버티포트는 예. 비행기가 내리는 데는 에어포트, 예. 그다음에 UAM 기체가 내리는 터미널 역할을 하는 것이 버티포트. 네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 그런 설명해 주세요. 그 기본 및 실시 설계 착공해서 아마 네. 그 준공은 2026년에 좀 준공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거에 맞춰서 UAM 상용화는 네.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로드맵을 갖고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실제 UAM을 볼 수 있는 것은 2026년? 예, 빠르면 2025년 말이나 네. 2026년 1분기 쪽에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좀 역량을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그다음 또 드는 의문이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날아간다는 얘기인가? 네. 아까 이처럼 이제 우리 제주공항 주변에 버티포트를 이제 조성하게 되면 그 UAM이 떠서 노선도 대괄적인 윤곽에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관광역이라면 뭐 성산일출봉까지 가나요? 예, 지금 노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청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아. 그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수립 용역을 저희가 이미 좀 그 끝내놨습니다. 아, 예. 예, 여기에서 도내에 그 노선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예. 저희가 오늘은 그 정부 계획에도 지금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주공항 네. 그리고 성산포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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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중문 관광단지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제주공항인 경우에는 제주의 관문으로서 가장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그렇겠죠. 아까 이제 네. 말씀드린 버티포트에서도 버티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성산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산 일출봉이나 우도 등 그 자연 경관과 항만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문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 인근에 이제 고급 호텔이라든가 골프장 예. 이러한 예. 연계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예. 지금 버티포트 안은 세 개를 위치를 좀 저희가 하고 있고 예. 그 다음 중요한 게 예. 지금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버티포트와 관련해서 드론이
UAM, UAM이 이제 날아다니는 거를 전문 용어로 회랑이라고 합니다. 회랑. 회랑. 예. 예. 그래서 이제 회랑의 설계가 중요한데 네. 회랑도 이제 제주 공항에서 성산포를 다니는 노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주 공항에서 중문 단지를 노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중문에서 한라산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중문으로 가는 노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문에서 성산항을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예. 이제 네 가지의 회랑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이게 눈앞에 그려지긴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흥우주센터에서 그 파브 우리나라에서 만든 파브의 그 시험 비행을 봐서 네. 상당히 제주도에 도입을 했을 경우에 물론 같은 기체는 아니죠. 조비에어가 만드는 기체와 항우연에서 만든 기체가 좀 다른데 제주도의 관광 발전이라든지 또 관광객들의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 상당히 흥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안전성이거든요. 네.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제주에 바람이 많은데 그 기체가 과연 안전할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저희도 우려하고 가장 관심을 두는 분야가 안전성입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그 항공기 수준으로 그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그 미국의 FAA, 미 연방 항공청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아사, 유럽 항공안전청에서 그 UAM 기체에 대한 안전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FAA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식 증명, 그리고 이제 제작 증명, 네. 그리고 이제 감항 증명이라는 그 3단계가 진행되어야만 인증이 발급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형식 증명인 경우에는 그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할 때의 그 기체 제작사와 네. FAA가 네. 어떤 방식으로 인증할 건지 사전에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형식 증명은 그 항공기나 UAM 등이 인증 기준대로 설계가 되는지 이 부분을 보는 것이고요. 제작 증명인 경우에는 형식 증명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망 증명인 경우에는 그 해당 항공기가 예. 해당 UAM이 안전하게 운행, 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 증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거를 거쳐서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게 되고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제 그랜드 챌린지라는 사업인데요. 예. 이게 이제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고흥 지역에서 진행이 되는데 예. 고흥에 그 비행 시험 실험장이 있습니다. 실증장이 있어요. 예, 여기는 네. 그 흔히 말하는 개활지라고 해서 네.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는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 네. 그 안전 인증을 받은 후에 예. 이 단계를 통과해야 예. 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 예, 2단계로는 예, 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서 실증을 하게 되는데 예, 수도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선 아라뱃길, 한강, 탄천 이 노선에 관련해서 그 검증을 거치게 되고요. 우리 제주의 관광형 UAM 도입은 첫 번째로는 FAA의 인증이 된 기체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KUAM 그 그랜드 챌린지의 안전성 검증을 통과된 네. 이러한 기체에 한해서 제주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부분을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근 들어서 버스, 수소 버스가 다니고 있고요. 또 제주도에 그린 수소를 이제 상용화하겠다 또 직접 발표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수소 부분의 그린 수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그린 수소와 관련해서는 예, 그동안 저희가 그 3.3메가와트의 그 실증을 해서 이제 상용화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는 2.3메가와트는 지금 그 수소를 생산하고 있고 예. 예, 1메가와트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그 최종 준공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3.3메가와트의 수소 그 설비를 가동할 계획에 있고
그 지금 현재 그 생산된 수소는 네. 그 버스로는 지금 세 대가 함덕과 예. 수목원 구간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이제 조만간 그 아홉 대로 이제 늘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제가 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출력 제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사업자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예, 뭐 이 자리에서 이제 출력 제어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출력 제어는 기본적으로 그 전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불일치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이제 출력 제어가 이제 걸리는 상황인데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최초 출력 제어 걸린 게 2015년에 세 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117회가 걸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처음으로 한 번이 출력 제어가 걸렸는데 지난해에는 64회로 이제 출력 제어가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출력 제어 문제는 반드시 좀 해결해야 그렇죠. 관련된 사업자 분들도 이제 편안하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이 될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력 제한에 대응하는 네. 제주도의 정책을 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배터리를 활용한 ESS입니다. 네. 예, 정부의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그 원래 이제 68메가와트를 시작으로 해서 2027년까지 160메가와트의 ESS를 구축할 예정으로 해서 네. 지금 사업자와 지역의 선정까지 다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 내에는 이제 3개 발전소에 6대의 화력 발전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그 최소 출력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40메가에서 한 64메가 정도의 여력을 확보를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해제 연계선입니다. 네. 해제 연계선이 지금 1연계선하고 2연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연계선은 역송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간당 70메가와트를 역송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제 원래 준공이 되는 제3연계선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게 이제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전력이 모자랄 때 전력 받기도 하지만 전력이 남아돌 때 육집으로 네. 200메가와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네. 그 이제 전력 생산이 많을 때 네. 전력을 써주게 되면 이 출력 제한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력 생산이 많을 때 수요를 창출해주는 그 플러스 DR 제도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좀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서 이 자발적으로 공공기관에 있는 태양광은 그 발전 제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력 제어 문제는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 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제 이 사업자들이 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양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갖는 불편함을 좀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 뭐 추가로 제가 네. 이제 아까 중요한 사항을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예, 출력 제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 하나가 그린 수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제주도가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의 사회로 간다라는 정책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되게 되면 그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출력 제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6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저희는 이거를 통해서도 이 출력 제어 문제를 좀 해소를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을 감소시키면서 출력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제주에 아까 미래 신산업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청정 바이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하시죠.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청정 바이오 산업이 갖는 어떤 글로벌 전망 그리고 이 제주는 지금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묶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양국장께서
네, 우선 그 바이오 산업은 그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생물체의 기능 정보를 활용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글로벌 전망을 좀 해보면 네, 그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27년이 되면 1조 9,200억 달러 네. 이게 하나로 치면 한 2,600조 원 됩니다. 이러한 시장이 열린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가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그 레드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예, 글로벌 경쟁력 또한 심화 중인데 이게 또 이제 2027년이 되면 5,080억 달러 이제 하나로 이제 682조 원 정도가 그 시장이 열린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해양 바이오 네. 이제 OECD는 해양 바이오 산업인 경우에 질병이라든가 자원, 환경 등 네. 그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그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027년이 되면 11조 원 규모로 좀 성장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제주는 내부적으로 예. 보면 이제 제주의 상황은 그 작년 6월에 저희가 이제 제주 청정 바이오 육성 전략을 마련해서 예. 도민사회에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예.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예. 기업을 육성하고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예, 제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연물이라든가 용암해수 등을 활용한 화장품, 식이약품 산업 등 그러한 인프라를 이제 확실히 좀 확충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제주가 보유한 생물자원이라는 그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면서 이제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네. 확대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상당히 시장 규모가 크네요. 예, 굉장히 큽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이 질병 극복 또 건강증진 분야의 생명과학 기술 분야 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걸 통틀어서 뭐 레드바이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레드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가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비전 전략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레드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천연물, 신약, 의약품 소재를 5개를 개발해서 네. 그 제품 개발 체계 구축에 좀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이제 그동안 축적해온 그 생물 자원이 그 생물종도 3,055종 그리고 이제 추출물도 876종 등 굉장히 다양한 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걸 적극 활용하면 좀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도가 그 이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인재가 좀 모자랍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장비와 인력을 집중시켜서 좀 거점을 조성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럼 제주도의 제주대학교의 의대나 약대, 네. 수의대, 그다음에 이제 연구기관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고요. 그 제주 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도 지금 그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JDC에서 주도하는 제2첨단과학단지 있지 않습니까? 제2첨단단지.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준비하는 스마트 그린산단 네. 이러한 분야에도 그 바이오 거점을 조성하는 걸로 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그 제주 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지금 축산연구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지금 이제 올해 준공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돼지는 심장이나 신장 같은 이런 그 장기의 크기 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과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이 센터를 통해서 그 무균 돼지를 좀 양산한다. 그래서 무균 돼지를 양산해서 그 인체 조직의 생체 원료로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네. 이제 이종 장기의 연구 예. 그다음에 그 각종 제약회사들이 이제 비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무균 돼지들이 필요합니다. 네. 예, 거기에 무균 돼지의 판매 예.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 산업화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예. 예, 마지막으로 그 레드바이오 산업은 그 연구개발 그다음에 인프라 그 선도기업 유치 등 그 초기 생태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는 그 이러한 산하경관이 좀 집적해서 공동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초기에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설명만 듣다 봐도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겠는데요.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용암 해수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 구좌에. 여러 가지 뭐 제품도 생산하고 특히 이 해수가 갖는 용암 해수가 갖는 여러 가지 기능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은데요. 이 용암 해수단지를 활용한 어떤 활성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새로운 전략을 제주도가 세우고 있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도 내보이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용암 해수단지 관련해서는. 그 용암 해수 활용과 관련해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좀 정책을 소개하고 싶은 거는 그 용암 해수의 기능이 중성 지방의 감소라든가 뭐 지방 간 억제, 관절염 개선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그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2026년까지 예. 480억을 투자해서 해양 치유 센터를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예. 이거를 통해서 그 해양 산업과 예. 용암 해수 산업을 좀 다각화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암 해수를 활용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네. 처리수가 나오는데 처리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미네랄수하고 농축수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농축수 같은 경우에는 1일 259톤이 나오거든요. 하루에? 예. 그런데 예. 지금은 20톤 정도밖에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처리수를 예. 활용해서 액상 조미식품이라든가 기능성 소금, 그다음 절임식품 등 그 제품 다각화를 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걸 활용을 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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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예. 아까 이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 해수단지에 이제 입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입주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 중공 목표로 이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0개 사를 곳에 이제 유치를 해나갈 계획인데 그동안 이제 산업단지에 진입하고도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준공을 시켜나갈 계획이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은 그 대중들이나 도민사회에 공감대 형성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용암 해수의 혁신 포럼이라든가 그 산학연구원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서 용암 해수 산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산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어쨌든 그에 따른 기업 유치, 인재 육성 이게 계속 연관이 되다 보면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관심이나 어쨌든 공감대가 부족하다. 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그 출력 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조화롭게 잘 해결하면서 잘 안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런 제주도가 그리는 또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 신산업 육성과 신산업 육성 전략들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예. 그리고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어떠한 제주의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끝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좋은 일자리를 그렇죠. 만드는 것이고요. 꼭 필요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그 제조업 분야 10%대를 달성을 해서 네. 그 제주의 경제 자립 네. 이런 부분을 좀 높이는 네.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좋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네. 그 제주도가 지금 1인당 GRDP라든가 그 1인당 개인소득 보면 전국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상장기업 20개 유치도 지금 민사 8개 조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역점조도 하죠. 네. 저희가 볼 때 좋은 일자리의 기준은 예. 우리 상장기업을 유치하고 그 상장기업의 우리 청년들이 취직해서 일하게 되면 그게 이제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이 정하는 기준이 그 좋은 일자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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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주력을 하고 있고 예, 일자리의 창출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한 11월경에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접 고용 300명, 네. 간접 고용 700명에서 이제 한 1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것처럼 그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이제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됐을 때 제주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주연구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 연구가 끝나면 도민사회와 좀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조업 분야가 3.7%입니다. 네. 이거를 10%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민간 우주기업이라든가 수소 전문기업, 그 다음에 이제 풍력할 때 보면 항만의 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O&M 기업, 네. 그 다음에 제약회사,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0%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경우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자리는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러한 정책들이 잘 추진이 되면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에 GRDP 25조 원 네. 시대는 네.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양재영 국장의 설명을 뭐 저 간단히 요약을 하면 어쨌든 이 제주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대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주도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기대 효과를 기대를 해보면서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 준비된 질문이 아직도 여러 가지가 남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또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시간 내서 한 번 더 출연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여러 가지 미래 신산업을 이끌고 있는 제주도청의 국장으로서 도민들께 또 부탁이나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해주시죠. 네. 예, 앞으로 제주는 민간 우주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중심지가 되고 그 성산, 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에는 관광형 UAM이 상용화될 것입니다. 도로 위에는 수소차와 전기차가 다니고 풍력, 태양광, 수소발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등 미래 신산업을 통해서 글로벌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 신산업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슬로건이 다 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입니다. 도민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미래를 준비하고 혁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제주는 미래 신산업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생소한 분야가 아직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이 좀 딱딱했습니다. 저도 이 설명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 기회를 통해서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저희 본방송 외에도 홈페이지 그리고 VOD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